마태복음 24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복음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좀 사랑 얘기는 좀 아니거든요. 자, 항상 이 전체적인 그 구조가 중요하니까 무화과 얘기를 알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쭉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거를 소위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교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느 교단이 옳으냐? 저는 안식일 교회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덜커덕 안식일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는 안식일 교회 이 교회 정말 진짜 올바른 게 가르치는 교회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란 게 들통이 드디어 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나는 그만둔다, 떠났다 하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박사님 떠났으면 좀 떠났다고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드릴 테니까 신문에 전면 광고를 때릴 그거 비싸잖아요. 자기가 부담하겠대요. 그래서 전면 광고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나는 안식일 교회를 떠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 안식일 교회가 진짜 진리 교회라고 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자기 교회가 진리 교회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를, 오케이, 이거 정말 진리다. 그리고 제가 속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안식일 교인들이 저를 속인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속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많은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지만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게 정말 골치 아파. 헷갈려. 그렇죠? 어느 교회가 진짜 그걸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참으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오늘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란, 이게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네. 우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성전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뭐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은 이게 다 무너진다. 그래서 언제 무너졌어요?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있게 없게? 없어요. 무너졌습니다. 언제? 서기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성전 없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이 세상에 지금 성경의 그 가르침, 이 위대한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가르치는, 근데 성전이 없어. 다른 종교는 다 성전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 교회를 성전이라 불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뭐예요?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건물을 절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있으면, 어느 때쯤, 지금 세상 끝이 다 되었다, 되어가는구나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사실 그 말밖에 없어요. 없지만 그러면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돼서
어느 때 이제 거의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거를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EU가 생겼을 때 이제 뭐 거의 세계가 통일돼 가고 뭐 어쩌고 뭐 종교 통합이 되고 뭐 이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속적으로 풀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무슨 경제 미국이 금융 뭐라 그래요? 네? 금융 위기를 미국이 맞이하면 미국은 망하게 돼 있고 온갖 이런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 그건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세대주의적으로 푼다.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위대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어. 예수님이 이 성전은 다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무너져 버렸어. 그럼 보세요. 성전이 뭔가? 이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배우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성전부터 무너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 봅시다. 성전 공부를 조금.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성전은 정확하게 이 큰 건물이니까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성소 또는 성막. 왜 성막이라 그러냐면 본래 이 성전은 텐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또는 뭐 장막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 자,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게 뭐냐? 성소는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이게 성전이란 말을 몰라가지고 지금 뭐 성전 건축 한 건 뭐 이랬었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성전 개념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당시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성전이 무너져 없어질 거라고 그랬냐? 누구 성전인데 자기 성전인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예요. 예. 네. 여러분 솔직히 성지순례 가면 볼 거 있게 없게. 기독교만은 성지순례를 가면 볼 게 없어요. 제일 볼 거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성전부터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게? 자, 십계명. 모세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왔던, 그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있게 없게? 없어. 어딘지 몰라. 기독교에서 나중에 교인들이
순례해서 볼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특징이야, 기독교 특징. 저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은 전부 거기 가서 뭐예요? 성전 가가지고 다 있어. 이슬람 성전 다 있어. 지금 기독교 성전이 본래 앉았던 자리에 무슨 성전이 서 있게? 예, 네, 이슬람 성전이요. 기독교하고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십자가 나무 조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일 그거는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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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게?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들의 하나님 예수는 너희 속에 이미 와 계신다. 그거면 다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멋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다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있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독뱀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어 죽였어.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 자꾸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모세 보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나왔어요. 물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왜? 그거 쳐다본다고 뭘 낫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봤어.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구리 뱀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간직자죠. 거의 모셨다고. 모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왕실에서 거의 간수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그 구리 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래서 앉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버릴게? 그걸 망치로 뭐요?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문화재 이런 거 싫어해. 왜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조금 남아있는 데서, 거기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뭐, 거기다가 쪽지 써가지고 끼고, 기도하고, 막, 성경은 그런 짓좀 하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나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너희 몸이 바로 무엇이다? 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으니 너희가 바로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네. 멋있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막 비밀리에 막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성당에서 미사할 때 금 잔 있죠. 그걸 성배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요? 포도주를 따라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시라? 가론 유다까지도.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그래요. 다 라는 말은 12명 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절대 안 그래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론 유다, 너는 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다 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가론 유다야, 너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놓고 마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비밀리에 다 찾고 있는 게, 그날 밤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랐던 뭐예요? 그 잔이 어디 있을 거라 얘기야. 저는 절대로 아무도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벌써 하나님이 그 있어서 부셔버렸어. 사람 시켰어.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중요해. 뭐 하나 갖다 놓고, 이러고, 거기다가 또 뭐 뽀뽀도 하고. 그런 거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성소가 뭐냐? 성전, 성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찰나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 혼인 잔치가 있다. 이것도 다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주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성전 안에서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뭘 팔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뭐 이런 걸 파는 거. 왜 파냐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에요. 속죄 재물 혹은 희생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소는 뭐 하는 데냐면 희생 재물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 성소예요. 즉 성소라는 데는 내가 죄로부터 뭐 받는데 구원 받는 곳이야.
죄로부터 구원받는 곳이. 여러분,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곳이 어디예요? 그때는 성소라고 생각했어. 네? 교회? 그렇죠. 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성소도 아니고, 누구한테만 가면 돼?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 아이고,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그렇죠. 그러면 성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려서 그 희생제물, 자, 양이다. 그럼 양을 가져가서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럼 양이 피 흘려서 죽어. 그래서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양이 대신 죽어줘서 나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거 제사 지내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께 가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성소란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소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구원이야.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뭐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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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피 흘리고 죽게 해서 너희 모두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언약을 줘?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합니다. 성경책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열어보면 명령 많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를 섬기려 하는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꾸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명령대로 어떻게 잘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상구 너 잘했어, 나는 너를 천국으로 보낼 거야. 그런 책으로 오해하고 있다. 철저히 그런 책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오늘날에도 그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져야. 그게 이제, 그게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난 근본적 이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뭐예요? 주신 분이다. 그거를 내가 믿으면 힘나요, 안 나요? 이야, 그 얼마나 그 힘으로 살아가면 지가 안 착해질 수가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해버리면 막 산다, 이거야. 막 사는 사람도 있겠죠. 와, 그거 많아요, 지금. 지금 이 개신교회 사람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했다며? 그거 대박.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도 있어.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뭐가 다르게? 막사는, 자, 십자가에서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뭐요? 주셨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그거 괜찮네. 그럼 뭐, 그거, 구원 다 줬다며? 그럼 뭐, 적당히 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거네? 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 전혀 상관없이,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겠네, 하늘나라. 뭐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줘도 감동을 안 해. 감동을 안 했다는 것은 준 것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사실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줬는데, 받은 그 것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안 받아? 그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감동을 받는다. 감동 안 받는 사람은 뭐 안 받았다는 얘기요? 성령 안 받고 그냥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받은 거야. 지식적으로만 받은 거지 영적으로 받은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전신전력을 뭐예요? 다해서 온갖 쇼를 해가면서 정말 소리 질러가면서 왜? 강의는 지식 전달에서 뉴스타트 강의는 지식 전달로 끝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 감동과 함께 지식을 받아야지. 감동 없이 지식만 전달받으면 그 이상구 박사 말에는 그 성경 말씀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또 그걸 전달해야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런 개소리가 어딨어? 이제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동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 세브란스 연세의대 동기생들은 저를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최고 무신론자였거든. 예수 믿는 놈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속상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 봤어 너? 이래서 그런 사람이거든 제가. 그런데 갑자기 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캐상이 돌아도 뭐예요? 한참 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저를 제일 돌았다고 생각하는 동창들이 예수 잘 믿는 동창들이야. 또 그것도 참 이상해. 자, 그래서 성소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예요? 헐어라. 내가 며칠 동안? 살 동안에 일으킨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 46년이 걸려서 이거 완성하는데. 예. 근데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 그럼 3일 동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인데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하면 그때 부활한 자기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다 이거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세우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보세요. 성전된 자기의 뭐요? 몸을 가리켜 말한 거죠. 자, 성경이 분명히 성전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다. 그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 그러면 사실 성경적으로는 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게?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뭐예요? 두 돌판이야.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래서 자 성소를 한번 그래보면 아 이게 성소 울타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 근데 이 지성소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게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거를 넣어놓는 괴가 있습니다. 괴. 이 괴를 무슨 괴라고 부르게? 예? 네? 네, 언약괴, 언약괴예요. 자, 언약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뭐예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다. 는 말은 십계명은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니까 그 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명령이라면 명령궤라고 썼겠죠. 근데 명령궤가 아니고 무슨 궤? 언약궤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들을 열 가지로 줄여서 해놓은 약속의 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자,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언약궤라고 했는데 명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명령, 그게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늘나라 가?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뭐요? 잘 지켜가지고. 자, 저는 이만큼 잘 지켰거든요. 자, 저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 있다면 뭐 믿는 믿음이요? 자기 잘한 거 믿는 믿음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믿지 않고 뭘 믿어? 나는 잘 지켰습니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약속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경 보면 맨
언약이라고 해놓고 읽어보면 다 뭐게? 명령이에요. 이게 문제라. 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명령이 명령이 아니고 약속인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을 하면 그게 명령인데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돼요. 그건 어떤 사이냐면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일 때. 아마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사이. 엄마는 이 아기 없으면 죽어. 그만큼 이 엄마는 아기를 사랑해.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이 아기는 엄마가 엄마인 줄도 몰라. 그래서 이 엄마가 아기한테 명령합니다. 아기야, 젖 먹어. 명령이요, 약속이요? 예? 네? 약속이지. 아기 지가 젖을 어떻게 먹어? 젖 먹어라는 말은 나는 너에게 젖 먹여줄 것을 뭐예요? 약속한. 박수! 이게 좀 명령이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제1호. 예? 생명하고 본 사람. 빛이 있으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땅이 창조될 곳이 캄캄해 어두워.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가 있더라? 땅이 창조될 곳은 흑암과 공허와 뭐요? 혼돈만 있어. 빛은 없어. 흑암밖에 없어. 그 흑암밖에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뭐 있으라? 빛이 있으라.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요, 그게? 응? 빛이란 게 뭐요? 생명이야. 그 속에 생명이 있으라 이 말이야. 생명의 빛.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 그 사랑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누가 누구한테 한 약속이요? 하는 명령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명령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 속에 빛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알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성경에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날이 됐어. 나사로는 죽었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는 말과 빛이 있으리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나사로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너 나사로를 지금 뭐요? 살릴 것이다라는 약속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 하나님이 김종화 보고, 종화야, 너는 뉴스타트 가서 네 암이 나아라 라고 명령했다. 그럼 저하고, 저보고 암 나아라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뉴스타트로 먼저 가라. 뉴스타트 뭐 하는 데인데요? 우린 몰라요. 그럼 뉴스타트 가서 암이 나래. 그럼 어떻게 낫는지 알아야지.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암을 낫게 해주실 수 있으니, 종하야, 네가 뉴스타트 가서 암이 나라는 말은 네가 뉴스타트를 가기만 가면 내가 암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없어져. 이야, 나는 그 약속을 계속 뭘로 오해하고 살았구나? 명령으로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명령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아, 그게 약속인 줄을 가르쳐주면 너희들 어깨에 짐이 뭐요? 없고 편히 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언약궤가 여기 있어. 언약궤. 자, 언약궤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은 다 뭐예요? 약속인데 뭐 해주겠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어느 날 보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기록된 뭐예요? 돌판이 예수고. 왜 해필이면 돌판에다 써요? 철판에다 쓰든지 동판에다 쓰든지 하지. 왜 돌판이게? 그 돌이 예수님의 별명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건축자의 뭐요?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별명이 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돌이 날라와. 산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우리 강산, 성경에서 산이란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산이 바로 그 제일 유명한, 성경적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요? 시온산, 그렇지. 물론 시내산 그러는데 시온산이 제일 유명하죠. 시온산이 바로 성전, 하늘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언약궤도 결국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일곱 촛대가 있어.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인데 이게 촛대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빛이죠.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여기 떡상이 있는데 진설병이란 떡상.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야. 그 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고 뭐 성소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자, 이 성소야 이게 성소 건물이거든요. 이게 텐트라고 장막. 이 장막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 그다음에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이거 다 있는 건물, 이거 다 있는 데는 어디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씀, 빛, 생명의 떡이 다 있는 이 건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성전은 없어지게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유물이라고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가면 볼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 박은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슬람 성전이야. 그것도 볼 거 없어, 이제. 난 뭐 십자가 나무 쪼가리로도 남아있는가 싶으면 그것도 없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뭐 교회 뭐, 그 일곱 교회란 게 있어요. 가보면 그 교회란 게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의 모임이었지 건물을 크게 진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나중에 뭐요? 성당이 서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 성당도 옛날에 지은 성당이다.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만 있었다고 그것도. 그래서 버스를 3시간, 4시간 타고 옮겨댕겨서 돌무더기 구경하러 댕겼다. 제가 제일 성지순례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아직도 있어. 그 해변. 거기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어. 그 베드로가 고기 잡던데. 예.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뭐예요? 그 넓은 목장 같은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5천 명에게 설교하고. 예. 그래서 이 5천 명에게 먹일 게 있어야지.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먹일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여라 그래.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이 어떻게 먹여? 너희가 먹여라라는 명령은 뭐라? 내가 먹여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실행에 옮겼고 5천명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이야.
이래서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 이런 면에서는 뭐요? 멋있는 거야.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게 이게 제일 멋있는 공부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와, 그래서 그냥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느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여러분께 얘기하면 여러분 꺼졌던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 자, 그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뭐를 보지 못했다? 하늘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 없어.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나 이제 이런 안식일 교인들은 하늘 아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성전이란 거를 뭐예요?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래서 성전을 내가 하늘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 예수님 어린 양이 바로 하늘 성전이더라라고 말했다. 네. 그래서 제가 깜빡 잘못해서 그걸 잊어버려 뭐야 그걸 배우지 못하고 안식일 교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알아낸 게 뭐냐면 하늘에 성전 건물이 있대. 그럼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서 뭐 하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상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거는 아니옵시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언을 딱 한 겁니다. 참, 제가 35년을 솔직히 말해서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35년 인생을 바친 것을 제가 후회는 안 해요. 왜? 제가 안식교를 떠났지만,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것이 안식일 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뉴 스타트 들어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안식일 교에서 가르쳐 준 뉴 스타트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뉴 스타트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안식일 교에서는 그냥 채식해라, 운동해라, 물 마셔라, 이거지.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그 핵심이, 뉴스타트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런데 안식일 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왜? 네가 착해졌다는 조건에 어떻게 부합할 때 구원해줬다.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뉴스타트의 핵심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런데 그래서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냐?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조사를 해서 합격하면 그때야 천국으로 보내줄 텐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별을 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현대의학도 이별을 했죠. 아, 참, 그러고 안식일 교회하고도 이별 하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아, 이거 아니다 하면, 예? 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애매한 거에다가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곧 무엇이다? 성소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곧 성소다. 라는 것을 알면, 안식일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교리가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2300주야 예언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여러분은 뭐, 아직 그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뭐요?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면 구원 주는 일을 하던 성소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그러면 어떤 때냐? 어떤 때 이 세상 끝이 오느냐?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혼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가 되면 이때가 뭐예요? 세상 끝이 가까워질 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하면 지금 이때인가 싶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뭐 트럼프가 폭격을 할 거라는 둥, 중국하고 전쟁이 붙을 거라는 둥, 예. 뭐 또 이란을 칠 거라는 둥,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판 붙을 거라는 둥.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는 그런 거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뭐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된다?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데 열중을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저걸 어떻게 대처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다가 나의 뭐를 빼앗긴다? 나의 신앙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무화과가 언제, 어? 익을지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자, 아직도 이제
이걸 이때는 아직도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니? 예?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어느 때까지다? 예, 요한까지다. 요한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약 선지자들과 최후로 요한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언은 요한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선지자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의 선지자다. 아시겠죠? 선지자가 따로 없어도 된다 이제. 옛날에는 각자에게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너희들 각 개인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의 선지자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 뭐를 가르쳐 준다고? 이 말씀의 뜻이, 성경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 줄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는 영을 대언의 영이라 그럽니다. 대언의 영. 그 이 대언의 영은 바로 뭐의 별명입니까? 이건 별명인데 누구의 별명이에요? 성령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예요? 예언. 예언은 장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그게 다 이 성령이야, 이게. 이거를 옛날 구식으로는 예언의 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한 인간을 예언의 신이다, 뭐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나는 뭐 필요 없다는 사람이 돼버려. 성령 필요 없다는 사람이 돼버려. 왜? 뭐 그 사람 글만 읽으면 돼. 그 사람 말만 따라하면 돼. 성령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다. 그런데 그 요한 때까지인데 이거는 뭐를 설명하려고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왜 그래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침노하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을 빼앗는데 세상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요? 침노해가지고 빼앗아서 가는 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치 자격이 없는데 가게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침노를 당해?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빼앗는다? 그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 그게 옛날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천국을 갈 때 어떻게 가? 빌어서 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빌어먹는다 그래. 빌어서, 빌어서. 아유, 나 천국 좀 넣어주세요.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다 봐서 아시잖아요. 빌어서 갔어. 천국은 빌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곳이야? 믿음으로 가는 게.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미 자기 피를 흘려서 이루어 뭐요? 주신 것이야. 그거를 천국 문 앞에 가서 누가 막으면 뭐라 그래요? 저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막아요? 비키셔. 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넣어준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왜? 왜? 그 자식은 자기 아들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믿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구석구석 보면 힘이 안 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올바로만 이해하면. 그래서 자 끝냅시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게 나무가 점점 변하는 것 같이 이 시대도 뭐예요? 점점 변한다.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제 이 성경절은 해석하는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 끝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세상 끝이 뭔 줄 아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바쳤다? 제물로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자기 자신을 바쳤다. 목적은 뭐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부터 세상 끝이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상 끝이 계속 나가면서 재림 때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끝의 시작은 십자가고 그 끝의 종결은 뭐예요? 재림 때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 이해가 혼선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예언을 풀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조금 이 복음 자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왜 지금 현재 교회를 성소라고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가? 그거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건 예수님 자신이 성소이시고 그 성소가 이제는 내 속에 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성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래. 예, 여러분 다 아주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부디 믿고 인정하시면 기분이 대박이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임을 아는 우리가 정말 그 안다는 것 자체부터가 복이죠, 복. 대박이죠. 이 복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